더불어민주당이 충북 7개 선거구의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이종윤 전 청원 군수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주 흥덕구 후보를 셋으로 압축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에 앞서 충북 대진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선을 치를 청주 흥덕을 제외하고 7개 선거구는 단수로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청주 청원의 변재일, 서원의 오재세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원외에서도 상당 한범덕, 충주 윤홍락, 제천단양 이우삼, 남부사군 이재한, 중부삼군 임혜종 후보의 공천이 돌아갔습니다. 청원에서 현역 의원의 도전장을 던졌다 탈락한 이종윤 전 청원군수는 끝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재심을 신청하겠다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도 저는 승복할 수 없고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남아서 저는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이 늦어지고 있는 새누리당에서도 촉각을 세웠던 청주 흥덕의 컷오프는 결정됐습니다. 경합을 벌였던 5명이 송태영, 신용환, 정윤숙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현역 의원 지역구 4곳과 경합 중인 청원, 서원은 여전히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뭐 결정이 돼서 뭐 여론조사 방식이나 전체가 결정이 돼서 다음 주 정도면 모든 결과가 나와서 공천이 마무리될 것으로. 국민의당도 청원의 신원관 후보를 단수 후보로 선정하는 등 충북 4개 선거구의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여야 총선 대진표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공천에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